시청자 피드백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신청자분의 소개를 해주자면, 트위치 닉네임은 이제 민트라떼님이시고요. 루시우와 디바 플레이에 관해서 한 영상씩 보내주셨으니까요. 루시우 같은 건 사실 저도 그 영웅의 숙련도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다른 영웅들에 비해 그 어떠한 영웅 자체의 숙련도보다 전체적인 상황 흐름이나 어떠한 판단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보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디바를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섬세한 피드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2% 뒤에 맞죠. 우리 외를 썰렸고. 아, 공격이 안 되나? 시킨게 라인 자리야, 시킨게. 나 천천히 하면 돼. 공 50%, 공 50%. 나 저 개구리 잘라놨었는데. 아깝다. 상대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좋은 플레이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루시우 유저분들이, 조금 모험수일 수 있지만, 저런 2층에 있는 거 몰래 올라가가지고 뒤에서 확 한번 떨어뜨려주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라인님, 문좀 차려봐. 힐 줄게. 저런 아나 같은 거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요예요. 키퍼 왼쪽에 벤지, 반피. 일단은 무난하게 1점을 밀었죠. 처음에 조금 4명의 팀원이 잘리고 시작했는데도 그 이후에 형님, 아직 기다려 기다려. 나노함을 줄게요. 잘 싸워서 밀었네요. 따라와줘. 왔어요, 왔어. 근데 루시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인 기준보다는 팀원들의 어떠한 전체적인 루시우가 패치되고 나서 범위가 줄어들었잖아요. 원 안에 모두가 들어와 있을 수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 뒤에 있거나 아니면 적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본 공격을 하다 보니까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이속도 힐 케어도 잘못 받는 경우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 저 왔어요, 왔어. 팀원들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때 문 열리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 시간에는 화물이 안 밀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붙어 있긴 해야 되죠, 한 명이. 근데 이때 다 같이 그냥 나가서 한번 싹 정리해주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루시우 이속을 받고 팀원들을 상대방을 이 리스폰 꼬는 타이밍에 확 덮쳐서 다 같이 리스폰 정리해주고 다시 한번 화물로 돌아와서 밀어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나. 그러니까 이제 생각인데요. 대회를 봐도 그렇고, 요즘 저도 2부 리그 되게 자주 챙겨보고, 1부 리그도 되게 자주 챙겨보는데, 자주 나오는 그림이 이제 화물 맵에서, 몇 초간 화물에 아무도 안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가주는 거예요, 일단은. 다 같이 갔다가 어차피 5초, 6초 사이거든요? 그냥 그 사이에 화물 못 민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같이 가서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다 같이 돌아와서 3명 붙어서 미는 게 훨씬 이득인 상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상대 라인 망치 빠졌어요. 상대 개수 잡았고. 라인 딸피. 안돼, 우리 천사 붙었다. 상대 궁을 되게 많이 뺀 상황. 상대 라인 자리하고 리퍼 궁 빠졌어요. 라인도 이번 손댄지 올려. 비트 있어요. 비트 거의 찼다. 게임 보도. 그리고 겐지. 곧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스킬 이렇게 조금 아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루시우 쿨이 이 스킬이 그냥 다른 영웅들에 비해서 되게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약간 쿨타임이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미리 쓰면서 가버리면은 정작 필요할 때이 스킬이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지금 이 스킬 안 쓰고 가는 거랑 쓰고 가는 거랑 기껏해야 2초 정도 차이일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스킬이 이슈 없이 시작하는 한타냐 아니냐는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굳이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조금 아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루시우. 다 왔어. 루시우 어딨어? 여깄다. 루시우 딸피. 아, 루시우 못 찾겠어. 안 돼. 안 죽어. 와, 비트 오졌다. 야, 비트, 씨. 야, 비트 데려갔다.
나이스 구. 아 까비 까비. 상대 라인궁이랑 겐지 못 빠졌어요? 다 빠졌다. 그리고 방금은 비트가 우리 팀원들이 당연히 죽을 상황이었으니까 라인 돌진 보고 쓰신 거죠 혹시 비트? 다 같이 죽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나가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 죽은 사람까지 모일 때까지 같이 있다가 가자고 하는 게 더 좋은 브리핑일 것 같아요. 돌진 보고 쓰셨죠. 근데 요즘 메르시가 되게 좋은 이유 중 하나가 한 명이 잘린 거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방금 같은 비트는 되게 좋았을 수도 있고 나빴을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방금 그 비트를 쓰면서 상대방을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비트를 하면서 그냥 돌진 한번 상쇄시킨 정도였어요. 그러면 일단은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상대 돌진이랑 우리 비트랑. 그러니까 비트를 항상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상대 어떤 궁에 카운터를 쳐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결과론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상황에서 비트를 썼더라도 상대 겐지궁을 의식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봤을 때는 민트라떼님이 의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겐지궁이 있단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라인 돌진을 살리고자 비트를 쓰신 것 같았거든요. 그럼 마저 볼게요. 개구리 힘 들어갔어. 아, 하는 거였는데. 위에 겐지? 라인궁 있어요? 위에 리퍼! 리퍼. 와, 얘도 리퍼 들어갔다. 요즘은 리퍼가 되게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근데 뭐지? 이거는 메르시 죽은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루시우가 케어를 못해줘서인 것 같아요. 상대 리퍼 위치를 알고 있으면 저는 그냥 계속 브리핑 하거든요. 리퍼 뒤도는 거 조심하세요. 리퍼 뒤도는 거 조심하세요. 리퍼 뒤도는 거 조심하세요.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랑 안 하고 있는 거랑 우리 팀도 의식을 조금 더 할 수 있고 나도 계속 리퍼를 찾게 돼요. 여기서 만약에 리퍼를 계속 찾았으면 리퍼가 안 보였을 거고 그러면은 뒤돌겠구나 생각을 해서 방금도 메르시를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탭을 누르면서 내가 뭘 의식해야 되고 어떤 거를 브리핑 해줘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진짜 루시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루시우는 조금 여유 있게 전체적으로 다 상황을 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루시우 유저였다면 조금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을 자주 하기는 해요. 디바 하면서 그런 걸 되게 하기가 어려운 편이어가지고. 네. 그니까 그거를 계속 의식해주는 게 좋아요. 그니까, 보면은 알겠지만, 그냥, 여기서 계속 프리하게 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점프통통 뛰면서, 이때가, 그니까 오버워 치는 템포가 빨라야 돼요.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 멍 때리는 순간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를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탭을 눌러서 상대가 조합을 뭘 바꿨나도 한번 봐야 되고 다음 턴 궁이 뭘 도느냐도 한번 봐주면 좋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암살할 거나 뒤 도는 게 누가 있나 한번 체크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루시우가 해주기도 편하고 루시우가 해줬을 때 네, 팀원들이 한 번씩 의식하게 되고 이건 지는 한타죠.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던 듀오분께 구마구마님께 궁을 아끼고 다음 턴을 보자는 판단을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상대가 비트까지 쓴 상황이었고 거기서 라인궁을 쓴다고 이제 호응이 되는 경우도 아니었고 이미 4대6 칸타가 메르시가 없는 4대6 칸타가 벌어진 상황이었어서 네 궁을 아끼자는 판단을 얘기해주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과 같은 경우는 사실 루시우님의 그러니까 민트라떼님이 굳이 얘기 안 해줘도 구마구마님께서 판단해 주셨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루시우가 말해주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력 향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 팀원인 다섯 명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팀원들이 약간 못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브리핑으로서 도와준다면 거기서 이제 루시우의 티어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이스 라이커. 뒤에 겐지. 모두 할 수 있나? 궁을 또 써버렸죠. 내가 안아케어 내가 안아 건지할게. 자리야 지금 힐러 없어? 어? 안아컷. 나이스.
죄송합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리퍼 리퍼만 리퍼만 리퍼만. 어 진짜 미 미나요? 설마 이거를? 이러면 내가 무한해지죠? 야 씨 뭐야? 절로 가. 라인필 라인필. 뒤에 또 리퍼 길었어요. 와 좋았다. 필 리퍼 필. 리퍼 망명한. 아 진짜 화난다. 그죠 그죠.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서 못 밀었어요. 자리하고 빠졌다. 자리하고 그냥 뭐 어찌저찌 서로 궁 다 빠지면서 결국엔 못 밀었네요. 근데 상대도 궁을 많이 빼고 우리 팀도 궁을 많이 썼는데 이러면 근데 일단 손해. 못 밀면 손해예요. 궁을 쓰고 뭐 하나를 주고 세 개 가져온 게 아니고 다 주고 다 뺀 거니까. 우리 일단 한번 가볼게. 여기서도 중요한 거 리스폰 맞추자고 하는 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리스폰 맞추자고. 리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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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루시오 없는데 팀원들 다 나가 있죠. 약간 이 상황은 아이 다섯 명을 풀어놓은 유치원 선생님의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을 안 듣고 다 나가 있어요. 이때 말을 해줘야 돼요. 애들 위치 좀. 뒤에 뒤치기 있으면 말을 해야 돼. 어 나이스. 아 결국 비트 잘 카운터 쳐줬죠. 밀게. 아이고 나 미안해. 라인필. 어 옆필 라인퍼. 리퍼 리퍼 오른쪽에 리퍼. 리퍼필 리퍼퍼. 형을 밀었어. 한번 밀었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확인. 자탄하고 저희 배틀이구나. 겐지 2층. 네. 겐지 불러갈게. 이건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5대6 한타로 상대가 먼저 이니시를 걸었다면 아마 졌을 거예요. 리스폰을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하고. 나 힐뱅이야. 루시우 가속도 안 사라지죠. 루시우 가속도 이용해서 빨리 합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스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용건 몇이에요? 78. 좀만 참아. 금방 채우고 올게. 나이스 비트 뺐다. 용건 용건 준비 고. 뒤에 겐지 우리 메르스 돌려요? 다 잡았다 다 잡았다. 확인. 아 또 리퍼. 겐지 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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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화물 밀자 화물 밀자. 나이스. 이거 화물 붙어줘 봐. 화물 3명 화물 3명. 구마님이 붙어. 구마님이 붙어. 어. 라인이 빠지면서 우리가 수집 부족해. 야. 나이스. 또 뒤치기 소리 난다. 리퍼. 이제 계속 리퍼를 너무 뒤늦게 알죠. 지금 나 잘려가지고 메르시인 밖에 없어. 아 졌어. 안아필 안아필 안아필. 안되면 한 번 더 갈 시간 돼요? 어 됐다 됐다. 아나 컷 다운 아나 다운 안아필이었어. 나이스 나이스. 방금 같은 경우도 계속 벽 타면서 가면 솔저랑 더 빨리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 나, 나타나겠죠? 네. 빠질래 빠질래 어때? 나 비트온 뒤에 겐지. 겐지 잘라 겐지 잘라요. 얘 트레도 있어요? 그럴 때 안되면은 빨리 빼자고 한번 오더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오더 연습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지금 라인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다섯 명에서만 나와 있잖아요. 되게 위험해. 또 잘리면 리스폰 한번 더 꼬이거든요. 됐어? 우리 겐지 태워줌. 됐다 넌. 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한타가 벌어졌죠. 일단은 라인이 지금 이제 뒤늦게 합류를 했고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아가요? 나이스. 근데 우리 팀 자리아가 되게 잘하는 거 같아요. 뿅. 궁이 계속 자주 도네요. 자주 자주. 나 용거 못이야. 어떡해. 써 지금 써. 그렇지. 야 뽕줘 뽕줘. 루시우는 합격.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근데 그랜드마스터 구간에서도 그래요. 지금 리스폰 한번 맞추자고 해도 안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그건 것 같아요. 10번 얘기했을 때, 9번 안 듣더라도 한번 팀원들이 들어줘서 거기서 한번 빼가지고 리스폰 맞추면은, 이제 그게 이제 차이가 돼서, 졌을 한 판을 간혹가다 이기게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점수가 조금씩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안뺀 앞에 한두 명이 죽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섯 명다 잘리면 상대 궁도 채워주면서 아예 리스폰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뭐, 팀원들이 안 들어줄 걸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하다 보면은 그냥 그 티어에 있는 플레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티어의 맴도는. 우리 티어는 이래. 이래서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계속 그냥 그 티어에서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에서 하는 플레이를 해야지. 점점 올라가는 거지. 플래티넘이어서 이래 그러면은 그 티어에 맞는 플레이를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그 티어에 계속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방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무도 빼자는 오더를 안 해서 5대 6 칸타가 벌어졌죠. 근데 우리 팀궁 상황이 너무 좋아서 이겼을 뿐이에요. 5대 6 칸타를. 그리고 메르시가 없어서 상대편에. 상대편에 메르시가 있었고 궁 보유 상황이 똑같았다. 그럼 이번 한타는 또궁다 빼면서 5대6 한타 지는 한타였어요. 저도 그런 상황 있잖아요. 마스터 티어에서 하던, 그랜드 마스터 티어에서 하던, 리스폰 맞춰주세요, 리스폰 맞춰주세요, 다섯 번을 얘기해도 다섯 명이 잘릴 때까지 안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서라도 맞춰서 한번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를 안 하면은 무한 루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냥 계속 잘리니까.